나는 해외 공항에서 일하고 싶은데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어. 해외 이직을 준비 중인데 현지에서 면접을 어떻게 보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달입니다. 이런 모든 고민을 해결해줄 멘토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발하신 분이 실제로 외국에 있는 항공사에서 근무하셨던 정비사님이신데요. 해외 공항으로 취직하기까지 정보를 얻기가 너무 어려워서 후배들에게는 그런 고민을 없애주고자 개발하셨다고 합니다. 저의 지인 중에 한 명도 캄보디아에서 너무 일하고 싶은데 정보를 얻을 곳이 없어서 그냥 무턱대고 이주를 해서 거기서 이제 정보를 찾느라고 거의 맨땅에 헤딩하느라 너무 힘들었다. 이 멘토티라는 앱은 현지에 있는 현직자와 한국에 있는 취준생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직종의 현직자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취준생의 입장이 되어서 직접 멘토티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어보고 솔직한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홈페이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홈페이지 들어가 볼게요. 멘토티.com 준비되어 있는 멘토들의 분야가 소개되어 있어요. 뭐 항공 정비사도 있고, 호텔, 그리고 언어 선생님, 그리고 승무원, 금융도 있네요. 저는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으신 승무원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 중에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력을 보니까 아랍에미레이트 분이 두 분이시고, 필리핀 항공분이 두 분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네요. 제가 오늘 취준생의 빙의에서 한번 수업을 들어볼 건데요. 저는 이 유니폼 입으신 마리아라는 선생님을 선택을 해볼게요. 제가 수업을 들을 날짜랑 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포인트를 이미 충전을 해놨기 때문에 포인트를 차감해서 결제를 해볼 거고요. 포인트가 아니면 뭐 무통장 입금이나 신용카드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약을 이렇게 해놓으면 수업 시작하고 5분 안에 메일로 링크를 보내준대요. 링크를 클릭해서 줌으로 선생님을 만나뵈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줌 수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링크가 왔네요. Hello, Hello, good how are you? morning. Okay, so writing the first draft. Here is an example of the draft that you can put your full name, contact details, objective. Why my wife say I watch TV? Correct. Yes. Minimum usually it's 160, 165. But the thing is, when you are coming to interview, you're standing on the floor without your shoes, only on your tiptoe, and Loader, spoiler, steamliner. 바이. 여러분, 저의 수업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해외 취업을 꿈꾸는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멘토티 제가 대신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수업하면서 제가 느낀 솔직한 후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금전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학원이나 과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장기간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장기간에 본인이 꾸준히 나가면서 챙겨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좋겠지만, 비싼 돈을 내고 장기간을 등록을 해놓고 한두 번 나오고 안 나와 버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학원을 꾸준히 다닐 만한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멘토티에서는 수업을 그때그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그 수업을 하게 되면 강사님께서 본인 나름대로 준비해온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것보다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게더 많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답변을 다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을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하셔서 질문할 내용들을 미리 정리를 하셔야지 나중에 수업 끝나고 아 이거 빼먹었다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지금 여기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다 현직 분들이시기 때문에 좀 생생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현지 채용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수 있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외를 하시는 그런 전직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업적인 마인드가 섞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현직이시고 해외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솔직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도 사실 이직을 할 때 정보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하물며 외국 같은 경우는 더 하겠죠. 제가 생각하는 아쉬웠던 점은요, 영어권 선생님밖에 없어서 미국이나 일본 항공사의 멘토도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곧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이런 1대1 수업 같은 경우에 선생님과 나와의 그 케미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테스트 영상 같은 게 없어서 그 부분을 미리 확인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좀 강사님을 선택할 때 모험이 따른다는 점. 나중에 이 멘토티라는 어플이 막 활성화가 돼서 엄청 커지면 인터넷상으로 서로 강사님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그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오픈 기념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원 가입하시면 10,000 포인트를 드리고요. 처음 강의를 구입하시면 50,000 포인트, 또 10회 이상 강의를 구매 시에는 20,000 포인트를 증정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기회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해외에 있는 멘토를 직접 연결해주는 멘토티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영상 도움 되셨나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